노우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나는 고래상어예요. 상어지만 이빨이 매우 작아요. 먹이는 입을 벌리고 물을 빨아들여서 아가미로 걸러내서 먹지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요. 난 주로 갑각류, 오징어, 플랑크톤, 정어리, 멸치 등을 먹이로 먹어요. 나는 성격이 매우 온순해서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 접근해도 위협하지 않아요. 나는 매우 희귀한 상어예요. 일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에 가면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는 누굴까요? 백상아리예요. 나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지. 크기가 매우 육중하지만 매우 빠른 편이야. 난 식성이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 물개 같은 해양 생물이나 고래 사체 같은 지방이 풍부한 먹이를 좋아해. 나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돌고래, 바다거북, 악어까지 공격하기도 하지. 난 후각이 민감해서 엄청나게 멀리 있는 피냄새도 맡을 수 있어. 무시무시한 이빨로 모든 생명체를 뜯어먹을 수 있으니 무조건 나를 보면 도망치라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정상아리예요. 난 열대와 온대바다에 사는 온혈 어류예요. 백상아리처럼 악상어과고 주둥이가 뾰족하고 이빨이 좁고 톱니가 없어요. 수영을 매우 빠르게 잘하지요. 속도가 빠른 만큼 정새치나 잠달항어 같은 빠른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게다가 속도 말고 점프력도 매우 뛰어나죠. 나는 물 밖으로 6m 이상 뛰어오를 수도 있다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환도상어예요. 난 몸 길이의 반일 정도로 긴 상엽 꼬리 지느러미가 특징이에요. 꼬리 지느러미를 채찍처럼 사용해서 물고기나 꼴뚜기를 때려서 기절시킨 뒤 잡아먹어요. 다른 상어들처럼 이빨로 물어 뜯어 잘라먹는 것이 아니고 기절시켜서 먹기 때문에 성격도 상어들 중에서는 순한 편이에요. 주둥이가 짧고 눈이 커서 나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귀상어예요. 머리 모양이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상어로도 불리죠. 망치같이 생긴 머리 양 끝에 눈이 달린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른 상어에 비해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헤엄치거나 민첩하게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도 매우 똑똑해요. 나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상어고 배추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잡식성 상어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돕상어예요. 이름 그대로 턱이 톱처럼 생겼고
나한테는 수염도 있는데 수염으로 모래바닥의 먹잇감을 감시해서 찾아내요. 모래바닥을 헤집고 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독처럼 생겼지만 몽둥이처럼 먹이를 때려잡아서 먹어요. 나는 상어 중에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나를 독가오리랑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난 가오리랑 달라. 난 상어라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돌묵상어예요. 상어 중에서는 고래상어 다음으로 덩치가 큰 상어예요. 나는 엄청난 사이즈의 입을 가지고 있지요.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고래상어처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온순한 생물이라서 인간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난 아주 가끔 환도상어처럼 몸에 기생충을 떼어내려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해요. 무섭게 생겼지만 난 매우 착한 상어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흑기웅 상어예요. 등 지느러미 끝부분이 까만 게 특징이에요. 나는 다른 상어들과 달리 얕은 해안을 선호하죠. 나는 작은 상어에 속하고 뭉툭한 코, 타원형 눈, 가장자리 톱니가 나 있는 좁은 세모 이빨을 가진 상어예요. 나는 인간을 무서워해서 많이 공격하진 않지만 가끔 먹이인 줄 알고 실수로 물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나를 보고 싶으면 수족관으로 오세요. 수족관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쿠키커터 상어예요. 난 태평양에 분포하는 상어로 50cm 굉장히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겁이 없는 데다가 사냥 방식이 개빡해요. 나는 심해상어로 몸에 빛을 내는 발광기가 있고 빛을 내서 작은 물고기로 보이게 한 다음에 먹이를 속여서 잡아먹어요. 난 물고기의 살을 동그란 모양으로 뜯어먹죠. 몸은 작지만 자주 배가 고파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고래까지 공격하기도 하는 작지만 굉장히 무서운 상어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마귀상어예요. 마귀상어과에 속하는 상어 중에 유일하게 멸종하지 않은 종이지요. 얼굴이 마귀, 괴물처럼 생겨서 고블린 상어라고도 불리죠. 난 심해에 살고 있어서 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독특한 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턱이 안에서 쑥 나와서 공격하죠. 하지만 턱이 발달하진 않고 약한 편이라서 사람을 물지도 않고 문다고 해도 큰 상처는 내지 못해요. 피부는 멜라닌이 부족해서 창백하고 제형 날씬한 편이에요.